양경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연합뉴스 기자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 보냈다고 연합뉴스 기자가 기사를 길게 썼습니다. 어떤 내용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을 안 들어줬다고 서운해하는 분들이 이제 와서 원한을 품고 온갖 사람을 다 걸고 넘어지며 뭐라 일방적 주장을 해도 그냥 업보고 팔자다 생각하며 감수하고 말 일입니다. 선의로 대선을 도운 분들이 다수지만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도운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선 뒤에 외국에 나간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저에게까지 계속 집요하게 자기 민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무리한 부탁이 많았습니다. 그때 속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만냥을 기대했던 사람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이 오면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말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양경철 민주연구원장, 그동안 기자들과의 접촉은 피하기로 유명했는데 이 문자메시지를 연합뉴스 기자에게 보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 이제 신혜선 씨라고 이제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과 관련이 있었던 분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한국당에서는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대출하고 연계시키는 그 사건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신혜선 씨의 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유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 이제 부산 출신이고 친노 친문과 가까웠던 인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묶여 있는 문제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신혜선 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09년도에 이상호 원장의 부인 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상호 원장으로부터 260억 원에 대한 연대 보증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신한은행이 자신의 동의 없이 3년 뒤인 2012년도에 260억 요 대출 연대 요 부분의 보증인에서 이상호 원장을 빼줬다. 다시 말해서 그 빚을 모두 내가 떠안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상호 원장은 이 연대 보증인에서 빠진 뒤에 산업은행에서 그 뒤에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한국당이 얘기하는 특혜 대출 논란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관련이 있는데 어제 회견의 핵심은 이 신한은행 측이 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이상호 원장을 도왔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친문 인사들 하면서 양경철 원장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상호 원장의 이 특혜 대출 문제가 논란이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제기했던 신한은행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도와준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덮어가거나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찍었던 인사들이 양정철 원장 그리고 부산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재호 의원 이런 사람들을 콕 찍어서 설명을 그 자신의 소회를 직접 얘기를 했고 나가서 이제 대통령한테까지 어떤 섭섭한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했던 거죠. 신혜선 씨가 어쨌든 간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이 부분은 뭐 팩트인 것 같은 게 양경철 민주연구원장도 그렇게 오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신혜선 씨가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 이름은 써도 좋은데 얼굴은 가려지고 목소리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혜선 씨 얘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재경과 재선에 개입하고 그런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정재인님. 국민의 아픈 부분을 왜 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할 뜻이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저도 제가 정말 불쌍히 생각하는 거는 뭐 양경철이라든가 뭐 정재호라든가 이런 윤석이 그런 사람을 이호 주민님께서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 누군가 하겠지만 그런데도 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실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신혜선 씨라는 분이
뭐 저희도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립니다만 뭐 기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양자천 민주연구원장이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이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뭐 등장인물이 굉장히 화려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내용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이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예요. 많은 민원이 오지만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도와준 사람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을 가지고 알아보거나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법을 넘어가는 순간에 자기들도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은 윤구근 총경이 경매를 중단시켰다.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신혜선 씨가 주장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그 정도 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그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신한은행의 주장이라든가 양정철 정재호 의원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 이 문제도 뭐 3대 농단 뭐 여기에 집어넣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청와대의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다보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윤구근 총경은 번희성 사태부터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고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은행에 경매가 들어가서 매각하려고 하는 빗딩을 걱정하지 마라. 홀딩시켜놨다라고 얘기를 서로 오가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은행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에 관한 진실 여부가 이제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데 신혜선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엄청난 권한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윤구근 총경 혼자서 과연 의사결정을 했겠는가 등으로 확산돼서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화려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처럼 상당한 정부 실세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당은 사건의 진실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아마도 청와대에 대한 핵심 실세들에 대한 의혹으로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고발했습니까? 아직 고발은 정확하게 그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가장 큰 거는 대출 특혜 의혹인데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직권 남용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진 그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다. 거기에 무슨 권력형 특혜가 있었겠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뭐 힘 거죠? 없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의 중진 원혜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